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자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암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풀은 산지의 풀밭 속에서 주로 이제 자생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가을꽃입니다. 이 꽃이 피면은 이제 가을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을만 되면은 이렇게 꽃색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 꽃과 유사종은 구슬붕이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용담 종류가 있습니다. 구슬붕이 종류 중에도 좀 구슬붕이, 봄 구슬붕이, 큰 구슬붕이 등이 있고, 용담 종류에서도 뭐큰 용담, 칼잎 용담, 흰 그늘 용담, 비로 용담, 흰 비로 용담, 산 용담, 짐퍼리 용담, 갈잎 용담 등이 같은 종에 속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풀을 용담이라는 약명으로 약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관암풀이라는 이름보다는 용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습니다. 그 최근에 와서 이제 관암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약명은 용담입니다. 용담이라는 것은 이제 용의 썰개라는 뜻인데,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을 누가 받겠습니까마는 그 용의 썰개만큼이나 쓴맛이 나는 약초라고 해서 용담이라고 그렇게 약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맛은 몹시 쓰고 성질은 매우 찬 약초입니다. 성질이 차다 보니까 이제 열을 내리고 염증을 사기는 작용이 굉장히 센 약초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간에 열이 성할 때 열을 내리는 작용이 탁월한 약초입니다. 용담은 이제 주로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용담의 뿌리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겐티오피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이 물질은 입 안에 미각신경을 자극해서 위액의 분비를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장의 운동 기능을 높여서 각가지 소화액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용담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비롯해 각가지 염증, 암, 류마티스 관절염, 팔다리 마비 등에도 약으로 쓰는데, 뿌리를 달인 물은 엄청나게 쓰기는 하지만은 항암 효과와 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급성 전염성 간염으로 눈동자까지 노랗게 되고 열이 심하게 나고 간이 부어올라 갈비뼈 밑이 아플 때 용담을 달여 먹으면은 좋은데, 용담 사간탕이라는 처방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용담, 황금, 목통, 생지황, 시호, 질경이, 당귀, 감초를 섞어서 처방을 해가지고 그 약을 달여서 먹으면은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액의 분비를 늘려서 소화장애를 치료를 하는데,
만성적인 위사가다증이나 저위산증일 때 말린 것 기준으로 하루에 3에서 6g을 달여서 먹거나 또는 가루를 만들어서 환을 빚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용담은 꽃이 이렇게 특이하고 이쁘다 보니까 뭐 꽃꽂이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조경용 지피식물로도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꽃이 이쁘고 하다 보니까 화단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어서 관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녹내장으로 눈에 압력이 높아서 눈이 터질 듯이 튀어나올 듯이 아플 때 찌르듯이 그렇게 아플 때도 약으로 쓰고 만성 간염 및 황달 또 위산 가다증 당뇨병 더위를 먹어 식욕이 떨어졌을 때도 효과가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이 유난히 아름다운 관암풀, 즉 용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